한 남자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뒤를 이어 줄줄이 자기의 몸을 거침없이 허공에 던지는 사람들. 이들은 치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바로 포크 아일랜드였죠. 가장 먼저 지상에 도착한 이 남자의 이름은 김근육. 주변을 경계하며 무기를 찾습니다. 맨손으로는 절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최첨단 무기를 손에 들고 순조로운 시작을 하나 싶었으나 그새 소총을 파밍한 적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러나 근육은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넘깁니다. 쓰러진 남자의 이름은 눈물의 요정.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찾았다! 결판이 나기도 전 자기장이라는 큰 위협을 피해 협력하여 달아나는 두 사람. 자기장을 피함과 동시에 다음 파밍 장소로 이동하던 중 큰 장애물을 만나고 말죠. 교대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 그때 김근육을 기습하는 11m 요정이 지원 사격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숨은 채로 근육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갑니다. 요정은 월샷에 걸어보기로 하죠. 11m는 근육은 물속에 묶어놨으니 이제 요정도 제압하기 위해 섬광탄을 꺼내 던집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주인공 근육의 계산범위 이내였죠.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이번에도 위기를 넘어간 근육과 요정. 그때 엄청난 여유를 뽐내며 최종 보스의 위엄을 뿜어내는 이 남자의 이름은 탈모탄조. 근육 일행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동하던 중 보급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중을 기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하지만 이미 매복하고 있었던 수박아재. 역시 정보는 우린다. 아주 장한 잔더리를 품었구나. 수박아재의 갑작스러운 기관총 난사. 근육은 월샷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근육이 시간을 버는 동안 뒤로 접근한 요정 조닉 형님 뺨치는 손기술과 무빙으로 기관총을 물리치고 근육의 희생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자기장을 피해 이동하는 요정. 그러던 중 폭탄 기습을 받습니다. 하천에 몸을 던져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정. 연락 없이 여기서 죽을 수 없지. 그러나 그 하천은 탈모탄조의 함정이었습니다. 잠만! 함정의 걸 됐어. 가만히 숨어 있자니 자기장이 다가오고 몸을 움직이자니 앞에선 스나이퍼를 들고 대기 중이었지요. 완벽하게 위기에 몰린 요정. 안에서 죽을 생각인가? 마풍선 대통령이요. 뭐야? 결국 모든 것을 걸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 아니 아기 공룡 둘. 요정이 죽은 것을 확인한 탈모탄조는 재빨리 파밍을 마치고 이동하려 합니다. 그때 요정이 총을 맞고 쓰러진 탈모탄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직 모르겠어. 근육 못지않은 기질을 발휘하여 위기에서 살아남은 요정. 그것은 동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했던 근육과의 모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다 끝난 거야. 이놈만 살아있다면 말이야. 갑작스레 나타나 요정을 죽이려는 한 남자. 과연 요정은 최종 보스를 이기고 이 포크 아일랜드에서 살아남아 저녁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영화 박틀그라운드였습니다.